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네. 증시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다우, 뭐 S&P는 약간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약간 상승. 아니요, 다우만 조금 빠지고. 아, 그런가요? S&P하고 나스닥만 조금, 나스닥이 아, 조금 오르고. S&P도 약간 네. 올랐군요. 네. 아, 네네네. 다우만 조금 빠졌어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 시장을 혼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델타 변이도 굉장히 좀 심각해져 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출, 이른바 테이퍼링의 시기가 곧 다가올 거다라는, 뭐 어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금도 이제 뭐 화면에 3대 지수의 추세가 이제 추이가 어제 장중에 추이가 나옵니다만은 그냥 뭐 크게 막 쭉 반등하면서 올랐거나 쭉 빠지면서 이렇게 마감되지 않고 장중에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어제 0.19% 하락한 34,894에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13, 그러니까 다우가 빠진 만큼 이건 올랐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0.1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아주 그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뉴욕 증시가 주요 주가 지수가 최근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는데 3거래일 동안 어쨌든 부진한 다우 기준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조금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요건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될 거다. 네. 그래서 지난 14일로 끝난 한 주간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2만 9천 명 감소한 34만 8천 명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작년 3월 14일이거든요. 네. 그 이후로 주간 단위로 집계상 가장 적은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가 36만 5천 명이었는데 이거보다도 네. 밑돌았으니까 자, 요 뉴스만 보면은 야, 연준의 테이퍼링 이거 조금 더 탄력 받겠네. 뭐 고용이 거의 확실히 좋아진다라고 했다면서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필라델피아의 연은이라고 이제 미국은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게 워싱턴 DC의 FRB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본부 건물이 있고요. 그 외에도 12개의 지역 연은이 있는데 이 동부 쪽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보스턴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필라델피아에도 그렇죠? 있고 네. 필라델피아인데 워낙 오래된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경기에 대한 주별 지수 중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건 뉴욕주의 이제, 이제 지수인데 아마 두 군데 지수가 아마 미국의 제조업이나 경기 사이드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 경제를 나타내는 건데 이 지수는 21.9에서 19.4로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문가 전망치 22보다도 밑돌았던 네. 거죠. 그리고 지난 7월에 미국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보다 0.9% 상승한 116.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7%를 0.7% 정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용 지표도 그렇고 뭐 이렇게 경기에 관련된 몇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그게 다 혼조 상태로 나왔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델타 변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 많이 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일 기준으로 14만 893명이에요. 2주 전에 비해서 무려 47%가 증가. 네네네. 그리고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809명.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네. 809명씩 사망했다라는 거잖아요. 2주 전보다 사망자 수가 97%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치명률이 낮아서 안 죽으니까 이건 뭐 문제 없어.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코로나 19의 어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미국 경제가 정말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좋은 지표도 있고 나쁜 지표도 있잖아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는데
전에 이제 강세장에는 나쁜 소식이 나오면 아 연준이 이제 아 테이퍼링 늦추겠네 그래서 오르고 또 그렇죠. 좋은 소식이 네. 나오면은 당연히 오르고. 경기 좋아서 좋고 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또 이렇게 돼요. 나쁜 소식 나오면 경기 안 좋아서 안 좋고 또 비교적 좋은 실업자 청구자수 이런 거 나오면 뭐 또 나올 테니까 어, 또 테이퍼링 또 하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혼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일방적이지 않다.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미국 지수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 미국도 지금 피크 치고 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거의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그냥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지수가 워낙 상대적으로 디커플링이 심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그렇게 보는 수가 있는데 어제요. 저는 이건 왜 이렇게 올랐을까 좀 의아스러운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 이제 지금 많이 이제 퇴색됐습니다만은 미국의 백화점 그러면 메이시죠 메이시. 네네네. 에, 그 뉴욕에 가면 뉴욕의 타임스퀘어 가다 보면 저 지금 보시는 저 건물이죠. 아 메이시. 에, 저게 아마 저 건물 앞에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저도 저기를 많이 가봤는데 뭐라고 더 그레이스트 뭐 샵 인 더 월드인가 뭐 스토어 인 더 월드인가 뭐 그렇게 가장 큰 그때 뭐, 아마 저거를 이제 저 빌딩을 만들고 저 백화점을 처음 개장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아마 저 스토어 저 백화점이 가장 큰 스토어였나 봐요. 슬로건 같은 게 그렇게 써 있어요. 아,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네. 제 기억이 나는데 저 주식이 무려 보시죠 19.65%나 올랐단 말이죠. 근데 저게 사실은 미국의 어떤 유통업에 가장 분명한. 네. 네, 왜냐하면 저 주가 보시죠. 주가 추이 보면 쭉 빠지죠. 네. 아마 저게 아마존 주가하고 이렇게 아, 대비를 하면 데칼코만이 될 거예요. 네. 저게. 왜? 저게 오프라인 그 백화점의 상징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저 주식이 저렇게 올랐는데 실적이 지난 분기 쪼았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를 훌쩍 넘는 매출이 일어났고 EPS가 좋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리오프닝의 어떤 그 상징적인 실적이 나온 거냐. 왜냐하면 이제 아, 더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뉴욕에 가 있는 뭐 저희 이제 아는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많대요 사람이. 아 메이시? 아니 뭐 메이시든 이제 아, 저희가 오프라인... 몇 달 전에 봤던 그 월 뭐 예를 들면 맨하탄의 거리가 텅 빈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에, 마스크 안 쓰면 출입금지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쓰는 분들은 쓰고 안 쓰는 사람들은 또 안 쓰고 뭐 그런 이제 혼재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네. 그런데 참 대단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800몇 명씩 죽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하루 평균 148,930명. 예. 이게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확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보면서 우리 경제 우리는 지금 뭐 맥시멈 2,000명 수준이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나라의 어떤 상황이 여러 가지 다릅니다만은 그럼 왜 미국 주식은 버티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가? 미리 알았다는 거죠. 미리 경제적인 충격을 충분히 받았고 네.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체제로 넘어가는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은. 그리고 백신 내 접종률도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그래서 현상과 이제 미래의 투영이 한국과 미국의 어떤 코로나 이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의 엄청난 격차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상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주가 흐름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렸고 모더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 모더나 예, 네. 장중에 5% 이상 하락을 했고 화이자도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도 뭐 투자를 좀 늘렸다 그러는데 지금 뭐 맵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10% 이상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3% 이상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 올랐고요. 예, 아마존은 좀 빠졌군요. 테슬라도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특별하게 네. 뭐 기술주만 올랐고 뭐 뭔 빠지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연준의 중요한 의사 결정 같은 것들 기다리면서 네. 마지막 늦은 여름을 이제 보내게 우리도 것. 이런 맵 하나 좀 만들까요? 이 저 제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100종목 정도 해갖고 예. 우리 3%에서 코스피 코스닥 맵 이런 거 하나 좀 만들까요? 만들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김프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이제 예전에 제가 모셨던 분들도 아주 젠틀하게 김상무 들어와 봐요.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서 내가 그 물어보는 줄 알고 네. 아, 그거 필요 있겠습니까? 그랬다가 내가 왕창 찍혀가지고 네? 진짜 필요 있겠습니까? 어. 아니 그렇게 그래서 야 그렇게 이제 상사가 물어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취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구만 네. 느낀 바가 아, 그때 있어요. 이제 느끼셨군요. 근데 왜 아직도 안 바꾸세요? 하시란 일단... 얘기잖아요. 왜 아직도 그걸 못 바꾸세요? 바쁘잖아, 바쁘잖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근데 저게 그냥 뭐 이렇게 맵을 그냥 이렇게 수기 작업으로 하는 거는 안 되고. 아 수기라면 안 되죠. 이렇게 딱. 아 그럼요. 그냥 자동으로 그 딱딱 입력되고 딱딱 그려야죠. 그는 그 딱딱 돼야 됩니다. 지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만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이 좀 들 겁니다 아마. 돈이요? 네. 아 지금 돈 걱정할 때니까. 돈 좀 써도 되죠. 아 돈은 예, 이 200만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예. 우리나라가 해외에 뭐 자산을 사서 뭐 부동산을 사는 예. 채권을 사는 이런 돈들을 이제 아마 계산을 하는 모양이군요. 이제 한국은행이 네. 어제 이제 2021년 6월 말 국제 투자 대조표 이게 잠정치긴 한데 이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4,907억 달러로 지난 분기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도 한 120억 달러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대외 금융자산이라는 게 뭡니까? 금융자산도 있고 부채도 네. 있을 텐데 그걸 퉁쳤을 때 순. 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네. 네.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아마 모르겠어요. 뭐 7, 80년대, 90년대 IMF 전 이럴 때만 해도 순 대외 금융자산이 마이너스였을 거라고. 그렇겠죠. 빌린 게 많으니까. 아 그리고 그때는 네. 빌린 것도 많지만 네. 해외 투자를 아 생각도 못했던. 아 그럼요. 사실 요즘에 뭐 HTS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모더나 사고 뭐 어? 이게 사실 지금 일상이지만요. 네. 이게 불과 몇 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 그 규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그 해외 여행 가실 때 핸드 캐리 할 수 있는 네. 소지하고 나갈 수 있는 외환이 만 불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 한 사람 들고 나갈 수 있는 아니, 들고 이제 소지할 수 있는 현금 캐시가 이제 만 불로 아,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에 이제 예를 들면 70년대 이럴 때 이민 간 분들 얘기하면 그분들이 돈이 있는 분들인데도 외환 규제 때문에 진짜 뭐 극도로 얘기하면 몇백 불밖에 못 갖고 갔다. 왜냐면 만성적인 외환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아, 뭐 그렇겠죠. 예. 예. 왜냐면 우리는 수출도 그러니까 뭘 사와 가지고 만들어서 팔아야지 되는 예, 그런 상황이고 차관을 받아 가지고 이제 경제 발전을 이제 예, 시동을 걸었던 나라니까 이 네. 외환에 대한 거는 진짜 거기다가 또 이제 거기다가 완전히 또 이제 그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게 IMF잖아요. 아, 예, 그렇죠. 국가부도의 날 그거 보면 뭐 우리나라 금고에 뭐 10억 달러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4,500억 달러 뭐 그 정도 지금 예, 네. 예, 저 엊그저께 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 뭐 국민들 포함해서 법인 또 뭐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이제 기관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투자한 순금융자산이 4,907억 달러로 이제 3월 대비해서 120억 달러 늘었다는데 이게 대체로 이제 거주자의 증권 투자가 509억 달러나 늘어서 전 분기 말 대비해서 이제 509억 달러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순 자산 해외 투자 자산이 는 게 가장 많이 기여하는 분들이 누구냐? 이른바 서학개미라는 겁니다. 아, 증권 투자하는 게 네. 509억 달러가 전 늘었다고요? 네, 전 분기 말 대비해서. 그럼 5억 509억 달러 한 50조, 55조. 아니, 깜짝 놀랐어요. 50조나 갖고 나갔나? 근데 거기에는 이제 증권 투자라고 했기 때문에 네. 주식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네? 예를 들면 미국 국채를 샀다든지. 아, 그것도 증권 투자예요? 그럼요. 다 증권으로 보죠. 아, 국채도. 네, 증권 안에 주식 채권이 있는 거예요. 아, 증권 안에 네. 주식과 채권이 그렇죠. 있는 거.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증권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하면 그냥 다 주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죠. 큰 의미에서 증권은 이제 주식 채권을 합친 개념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증명하는 그래서, 어떤 권리 뭐 이런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해외 투자를 많이 늘려야 돼요. 네네. 네, 그리고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주식시장의 전체 글로벌 그 포션이 1%대 중반 뭐 많이 되면 그렇게 정도 되잖아요. 주가에 따라서 이제 시가총액에 따라 좀 바뀝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벌어서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 여기다 투자를 몰빵한다는 건 개념상 안 맞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늘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다른 데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투자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쉬운 데부터 한다. 그래서 신흥국부터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사실 어려운 과목이에요. 아,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지 네. 뭐 이런데 좀 조금 이렇게 보는 거지. 네. 아니 뭐 내가 낫지 않겠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나 네, 네, 네. 아니면 이제 뭐 이제 UFC 같은 거 나가가지고 나보다 좀 네? 작고 뭐 이런 데는 괜찮은데 주식시장은 다르다는 거지. 아. 주식시장은 역사가 있고 투명하고 또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이라든지 다 이렇게 뭔가 오픈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자본주의 역사가 긴 데가 쉬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투명한 게 좀 그렇죠. 이왕영 교수나 장우석 본부장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쉬운 시장이라니까. 돈 잘 버는 회사는 그냥 잘 가고 그렇죠. 못 벌면 안 되고. 네, 예를 들면 실적 좋은다? 그러면 실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어? 그럼 뉴스에 팔아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선반영 됐겠지. 뭐. 근데 이제 뉴스에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도 계속 해외 투자는 늘어날 텐데 네. 해외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뭐 이제 뭐 정부나 뭐 금융회사나 뭐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걱정이 이런 거죠. 그게 합리적이라며 해외 투자가 선진국 투자가 국민연금도 지금 국내 주식 비중 줄이고 미국 주식 줄이고. 늘리잖아요. 네. 그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간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 난 그것도 걱정이에요. 아, 다들 이렇게 외국으로 많이 네. 가면 지금은 뭐 동학개미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주창 사지만 야 삼성전자 경영이 뭐 예를 들면 뭐 마음에 안 들고 아니, 그러면 아니, 내가 뭐 삼성전자 살 필요는 뭐 있어? 엔비디아 사지, 인텔 사지, 마이크로소프트 저 마이크론 사버리지 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종 업종 분석자들을 불러서 예전에는 물어보지 않은 질문들을 하거든요. 이런 반도체 막 얘기하다가 그러면 최선호주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뭡니까? 그럼 마이크론 포함해서 그럼 뭡니까? 또 마이크론이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버튼만 누르면 마이크론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마이크론이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빨리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증권 제도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선진화 시키는데 빨리. 네네네. 아 이게 올라서 더 뭘 여기다 지원을 하고 이 금융시장을 지원하면 버블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야 이게 가만 놔두면은 계속 미국으로 선진국 시장으로 해외 시장으로 나가버리겠네. 외국인도 팔고 개인도 팔면 주식시장 어떻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도 가고 통 비는 거죠. 그러면. 그럼요. 네. 이제 그래서 투자자들이 현명해지는 결과물이 국내 주식시장의 공동화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5년, 10년 우리 기업이 안 변하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기업이 변화하는 그런 시도를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자본시장이 튼실해지고 네. 경영이 투명해지고 그래야 나갔던 외국인도 돌아오고 국내 투자자들도 외국으로 나가 여기서 편하게 여기서 거래 비용도 여기가 싼데 여기서 하지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네. 자, 우리 시장의 선진화를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남양유업 관련된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제 걱정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한 건 아닌데 네. 몇 달 전 됐잖아요. 불가리스 네. 우리도 네. 뭐 불가리아 몇 명 나왔냐 뭐 해가지고 네.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업 네. 망한다 그래가지고 홍원식 그 회장이란 분이 물러났잖아요. 스틸 회장이에요. 아직? 네. 스틸 회장이라고. 왜 뭐 서류 처리가 안 됐어요? 이제 팔고 있으니까 다 종료될 때까지는 회장한다. 아 매각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는. 한다. 뭐 그거야 뭐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왜 그 아들들도 왜 보면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퇴사시키고 했는데 네. 그것도 다 복귀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건 내부의 사정이긴 한데. 아 근데 아들도 복귀했다고? 네. 내가 발표하기 전날 복귀했더라고. 그건 좀 아니셨나? 그러니까. 아니. 아, 근데 그래. 문제는 뭐냐면은 네. 5월 5월 4일이죠 지난 이 불가리스가 뭐. 코로나 19에 뭐 효과가 있다고 연구소장이 발표하죠. 그때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홍원식 회장이 사퇴를 했죠. 그리고 5월 27일 날 한엔 컴퍼니라고 네. 굉장히 PF 큰 데다가 매각을 한다라고 네, 발표를 네, 네. 했어요. 주가가 폭등을 했죠. 주가가요. 아, 발표나고. 아니, 그럼요. 네, 이제 경영자가 아, 바뀌면 맞아요. 그래서 뭐 한 30만 원대 있던 주가가 77만 원까지 올라 버렸어요. 아, 그렇게 올랐어요? 예. 네. 엄청 올랐다고. 이 이슈로 오른 거예요. 네. 근데 며칠 전서부터 계속 이게 뭐 매각이 안 된다라는 그런 루머가 이제 돌았거든요. 아~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56만 천 원인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홍 회장 쪽에서 그 법률 자문 LKB 엔터 앤 파트너스라는 이 법률 자문 회사를 이제 선임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뉴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은 이제 김현장이거든요. LK 예, 네, 아니 저쪽 이제 아, 반대쪽 한행 컴퍼니라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쓴 거를 이렇게 그대로 읽어 드리면은 7월 초부터 이쪽에서 야, 너무 싸게 팔았다. 그게 3,100억에 팔기로 SPA가 맺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보도된 거는 이거 엎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계약을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률적인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어떤 경영의 불확실성이죠. SPA라는 거는 뭐 저도 이렇게 많이 맺어봤습니다만은 SPA는 뭐예요? 스탁 퍼체이스 어그리먼트라고 주식 매매 계약서예요. 아,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군요. 통상 이 그 뭐 이렇게 앞 글자 있다는 게 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VLCC가 그거 아니에요? 베리라지 뭐, 아. 응? 뭐 컨테이너인가 뭐 탱크인가 뭐 그거 아주 큰 배. 네, 아주 큰 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남영유업의 경영권이 어디로 가는 게 뭐 저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투자자들 주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발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믿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그 주가도 정당한 흐름을 보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네네네. 주식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퇴장한다. 그리고 판다. 안 물려준다. 그런 게 공식적인 발표였으면 그 안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마무리가 돼야 될 겁니다. 네네. 제가 뭐 한인 컴퍼니 넘겨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경영의 불투명성 같은 것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문제다. 그죠? 그래서 이 가버넌스의 문제는 정말 투자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네.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미래 우리 자본시장의 공동화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도. 좀 잘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남양유업에 대한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애새 키우다 보니까 우유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우유 뭘 먹여 우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신생아 이제 저 엄마들 네. 먹지만 둘은 이제 그냥 우유를 막 먹을 거 아닙니까 하루에 네. 막 몇 컵씩 먹는데 아 뭐 1리터짜리 하나가 한 4천 원씩이에요. 3,800원 분유? 아 분유 말고 우유? 우유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진짜. 우유값이 우리나라 너무 비싼 것 같아. 아니 나는 근데 자기는 이제 맥주를 잘 안 마셔서 그런데 난 맥주를 많이 먹었잖아 옛날에.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응? 아니 그러니까 애 낳았을 때. 아 그래서 항상 아유 맥주값보다는 싸다 그래도 이게. 아 그런 생각으로 맥주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난 비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내가 먹는 술값보다 우유값이 훨씬 싼데 술은 뭐 몸에도 안 좋은데 이건 몸에 좋은 거잖아. 아 그렇게 마음 먹는 그렇게 생각해지. 아 그렇군요. 축산농가도 생각해줘야지. 아 그 축산농가 생각을 하는데 축산농가 그분들은 다 받으시나 모르겠네. 자,
아주 제가 딴 나라들이랑 비교해봐도 너무 비싼 것 같아 우리나라가. 아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남양 유업 뉴스 전해지면 아들 자식들한테 인색해. 아니 주워 먹으라고. 아 맨날 먹고 다 싸는 건데 그거. 자, 하여튼 오늘 뉴스 상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고요. 우리 SK증권의 김영우 센터장님 곧 모셔서 반도체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